오늘 3라운드 현재까지의 주요 장면인데요. 1언 더파로 3라운드를 출발한 박성국 선수의 모습이에요. 1번 홀이 버디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반대로 보기도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홀이잖아요. 그렇죠. 어제 피니치가 더 어려웠었죠. 1번 홀은. 어제 2라운드에만 3타를 줄인 박상현 선수. 오늘 3라운드에도 1번 홀 버디 이후에 파5 3번 홀에서 또 한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 첫날만 3타를 잃었을 뿐이지 어제 3타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 버디 퍼트과 함께 2타를 벌써 줄이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2언 더파 김동민 선수의 모습인데요. 됐습니다. 네, 좋아요. 김동민도 1번 홀 버디와 함께 한 타를 줄이면서 아주 기분 좋은 현재 2언 더파고요. 4번 홀이에요. 오, 네, 좋은데요. 네. 4번 홀도 이 티샷이 이제 페이웨이 경사가 이렇게 선수 입장 티인국에서 보면 왼쪽이 공하면은 공동 7위까지 올라섭니다. 이 버디는 반드시 좀 넓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5번, 6번 홀에서 타수를 또 잃을 위험성도 있는 홀들이니까요. 네. 아, 좋네요. 나이스 버디. 감이 1, 2라운드 때보다도 훨씬 좋습니다. 오늘. 예. 1라운드 때 뭔가 감이 올라오지 않았고 네. 어제는 확실히 달라졌고요. 그렇습니다.